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분이 세상에 이 시절에 두드려 맞는다고 할까요? 지금 한 3, 4년을 많이 세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금전은 금전대로 또 나가고, 또 사람은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집중적으로 본인을 코너로 몰고 있는 것 같으네요. 모든 게안 좋아요. 금전적, 뭐 사람, 또 건강, 뭐 하시는 비즈니스, 일, 모든 게 뒤숭숭하네요. 지금 이게 지금 한 3, 4년을 끌고 끌어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시고, 어디 가서 굿좀 하고 좀 사시, 굿도 좀한것 같으네요. 똥 냄새가 나고 향 아니요, 냄새가 나는 건, 한 번도 그런 적 그럼 누가 그런 공을 들인 거예요? 본인 몫으로? 없어요.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참, 최근에 가깝게 돌아가신 분이 5년 내로 누구예요? 5년 내로요. 네. 5년 내로는 없습니다. 다 조금 제가 30대 때다 우리 돌아가셔가지고. 가까운 분이 한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문서 때문에 사람 때문에도 제일 힘들어야 돼요.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사실 이제 건강이 이제 계속 조금 몸이 요즘 안 좋다는 걸 느끼니까 좀 그게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사업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뭐 좋은 날보다는 너무 어렵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몸하고 영향이 있는 생일이 건지 언제입니까? 네? 생일이요. 9월 3일입니다. 음력인가요?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이제 만나는 여자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분하고도 좀 괜찮은 건지 그분이 궁금해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썩 좋은 인연은 아닐 겁니다. 본인이 인연의 복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몇 살입니까, 그분은? 지금 78년생입니다. 그러면 말띵가 MT 뱀띠입니다. 예, 빠른 48. 생일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분이 좀 심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좀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겠죠. 근데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신 분은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잖아요. 뭐두살 정도 어리잖아요. 근데도 내가 그 사람 말에 우지좌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그냥 무당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친구도 아마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썩 좋은 인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 이끌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친구나 나나 비슷해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애인하고, 친구하고, 벗하고, 도반하세요. 마드라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만 본인의 인생을 되짚어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사업이고 뭐고 하는 게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내 옆에 내가 여자가 있고 그러게 되면은 내가 하는 데 노릇이 잘안 됩니다.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유복하게 크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크게 또 많이 또 부족하고 막 그래서 없이 살지도 않았어요. 아니 엄청나게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본인은 먹을 밥을 타고 났어요. 조상에서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뭐 조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좀 풀린다. 할머니가 예. 있어서 그 할머니 몸조할머니가 이렇게 도와주고 아, 다니셔요. 그래서 예. 본인이 잘난 것보다도 예. 조상님,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는 게 있죠. 근데 그 할머니가 친가 쪽의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조 서열인 것 같아요. 당대 할머니가 아니라 중조급. 그래서 좀 사실은 이게 뭐 이런 쪽에 오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이제 안 계속 풀리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될것 같은데 안 되고 될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뭐 계약건도 될것 같았다 안 되고 지금 이게 너무 문서가 두 개가 큰게 틀어졌을 거예요, 아마. 문서가 두 개가 큰게 틀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분 성씨가 뭡니까? 이제 맛이
맛이, 예. 저기 뭐야, 영업 맛, 자극 맛이. 예, 자극 맛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뒀다가 본인이 또 57 성주운이 되면 꼭 그 운 좀 받아요. 예. 본인은 그냥 조상을 무시하고, 우리네 같은 사람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실은. 아, 예. 우리가 성주신이라고 불립니다. 성주. 예. 이분은 누구냐면은 장흥마신의 조포책을 열어보면 맨 위에 시조가 계시겠죠. 예. 시조분 바로 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 친구로 기준으로 한다면 아버님이 1대, 예. 할아버님이 2대.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32칸을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분 바로 밑에 계신 분이라고 보면 네. 돼요. 그분이 성주신으로 계시면서 때가 되면 후손들한테 운이라는 걸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주신들은 자기네 후손들, 마신의 후손들이 잘 풀리라고 번창, 번영하고 잘 살라고 때가 되면 운을 주시는데 그 운이 47에 주셨어요. 가만 본인 인생을 비교해봐요. 47에 몇 살까지 쓰라고? 57까지 쓰라고 10년짜리 운을 줬어요. 근데 본인이 이런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조상들한테 예는 다 하고 효는 다 하는 친구인 건 맞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운이 10년짜리 큰 운이 10년짜리 악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업 비즈니스도 안 돼.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열이 들어오면 30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도 또 몸으로 또 두드려 맞고 이리저리 맞고 아프고 왜 그러냐는 거지. 이게 정말 조상을 잘 섬기면 정말 잘 살았 사람이에요. 본인은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 공경하고 어른들한테 참 잘했을 거예요. 그 예라는 게 팍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조상신, 그러니까 내 조상님 하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2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이라는 거지. 이분이 큰 운을 주셨는 걸 모르고 남긴 게 1차적인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묘하게 그런데도 근근히 어떻게든 사업이 가지고 가. 어떻게든 예, 지금 그러는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그 친가 쪽으로 그냥 마시 편이겠죠. 지금도 할머니가 그렇게 본인의 몸주 수호신처럼 본인 도와주고 본인 예. 지켜주는 그분이 계셔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의 복이 참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본인보다 조금 형이에요. 난 예. 돼지띠입니다. 예. 나하고 친구하고 저울질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뭐 모난 데가 있어. 나보다 더 멋있게 잘생겼잖아. 그리고 사업하고 사장하고 있잖아. 응? 그러면 본인한테 따르는 사람도 인물도 좋잖아. 따라오고 본인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성들 많겠죠. 근데 애인하고 친구하고 벗하고 또 도반해. 마누라만 하지 마시라고. 네. 그러면 그냥 혼자 살인 겁니까? 나하고 집에는 형도 혼자 살아. 아, 그래요? 난 36에 결혼하려다가요. 네. 이렇게 돼서 지금 19년째 이렇게 혼자 삽니다. 결혼이라는 걸 해보지를 못해서. 본인은 그래도 잘났으니까 한 번이라도 다녀와 봤잖아. 근데 나는 그 복도 없다.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럼 역으로 물어보면 또 해봐야 의미 없다는 겁니다. 또 상처받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내가 방금 말한 중에 나한테 큰 운이 들어와서 큰 운이 넘쳐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큰 운이 넘쳐있으면서 그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본인을 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병도 생기는 거고 또 안 좋은 기운이 싸고 있다 보니까 일도 잘 안 되고 관제도 지금 하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소송 같은 거 법적으로 하시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당한 건지 모르지만 관제도 떠 있고요. 네. 정말 금년에 허리띠도 졸라 매고요. 금년부터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도 늘리지 말고 예. 허리띠 졸라 매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왜냐하면 내년에 강력한 3대가 들어옵니다. 예. 내년에 강력한 3대가 들어올 때는 일적으로 일이라면 첫 번째 금전적인 거겠죠. 예.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의 건강. 예. 그러니까 금년에 건강도 많이 챙겨놔야 되는 거고 예. 하는 비즈니스도 더 탄탄하게 둘러보셔야 되는 거고 예. 왜냐하면 내년엔 정말 강력한 삼재를 만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 그냥 오늘 오셔서 듣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성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예. 이제는 내년부터 닥쳐지고 금년에 우리가 충을 맞는 거예요.
충을 맞고 있어서 안 좋은 거고 내년에 강력한 3대가 오니까 준비하시라고요. 그냥 우리가 전쟁이 날라 그러면 군대들 갔다 왔잖아요. 참호도 파고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본인은 안 좋은 기운으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좋은 건 하나도 없네 지금 실질적으로. 응? 실질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네 지금. 나쁜 것도 없잖아 또 한편에도 보면. 근데 이제는 내년에는 나쁜 게 오니까 네. 준비하셔야지.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여자만 네. 좀 멀리 해요. 그냥 사랑하고 해요. 근데 마누라만 하지 말아요. 정말 마누라가 생기면은 네. 본인이 정말 죄와 돈이 많이 벌을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집니다. 가만 본인 인생 지금 50년 살아오신 인생 한번 되짚어 봐요. 결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잘 나가다가 결혼했을 때 없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외로움이란 것도 갖고 가요. 숙명처럼. 아무튼 금년 내년 악삼대로 들어오는데 내년만 잘 버티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년만에. 아쉽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